시기는 오늘도 즐겁게 워터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었다. 오늘은 저 워터슬라이드 위에 난간을 만들 예정이다. 대나무들을 크게 맞춰 잘라 위로 가지고 갈 예정이다. 대나무를 많이 많이 잘라야 한다. 아주 많이, 더 많이, 계속 계속. 어느 정도 다 잘랐다 싶을 때쯤 나무를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붓기 시작한다. 곰으로 탄탄하게 대나무를 고정시킨 후에 대나무를 교차시켜서 묶어주기로 한다. 다 묶고 난 뒤에 확인. 푸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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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슉. 난간 완성. 다른 쪽 난간도 만들어주기로 한다. 깨끗하게 깔끔하게.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약 6시간 걸렸다. 워터슬라이드를 다 만들고 난 뒤에는 대나무를 쳐다도 보지 않을 것 같다. 그래도 꼼꼼하게 대나무를 묶어주도록 한다. 예쁘게 깔끔하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 어느새 벌써 난간이 전부 다 완성이 됐다. 난간 완성. 이 튼튼한 워터슬라이드는 20명이 올라와도 끄떡없을 것 같다.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든 것 같다. 이 다음엔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128배속으로 했다. 부식의 팔과 다리와 허리는 남아나질 않는다. 삐끗삐끗삐끗해 삐끗삐끗삐끗해 삐끗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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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끗해. 땅을 팔 땐 도와주신 분들이 있다. 고마워요 소봉아빠님. 무너진 황토벽돌 집의 벽돌을 재활용하기로 했다. 다 올려놓고 보니 생각보다 이쁘다. 내 마음에 든다. 괜찮군. 이제 더럽게 튀어나온 저 죽창을 잘라보도록 한다. 죽창 하나, 죽창 둘, 죽창 셋, 죽창 넷, 죽창 다섯! 나머지 죽창들을 모두 다 잘라준 다음에 이제 수영장에 황토를 뿌리기로 했다. 이제 그와 삽은 일심동체다. 그가 삽이고 삽이 그다. 이렇게 황토를 삽으로 퍼다 보면은 그는 항상 생각한다. 아,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. 무겁다. 너무 무거워. 힘들지만 그는 묵묵히 황토를 옮긴다. 다리가 부서지고 팔이 부서져도 그는 황토를 옮길 것이다. 구독자분들의 볼거리를 위해서라면 그는 이 한몸 불사질러 희생할 것을 항상 다짐하고 있었다. 이 워터슬라이드를 다 만들고 이 추운 날에 워터슬라이드에 빠져 수영할 생각을 하니 그는 만드는 게 조금 망설여졌었다. 하지만 그깟 추운 게 대수랴. 그냥 그는 이 차가운 물에 빠지기로 했다. 곧 워터슬라이드가 완성이 된다. 이제 황토 흙을 바르고 물만 채우면 끝이 난다. 드디어 막바지 작업. 그는 더 열심히 황토를 옮기고 있었다. 이제 내일이면 수영장의 밑바닥이 완성이 될 것이다.